평생을 한땀 한땀 정성을 다해 꿰맨 이소정 명장의 한복. 나이를 먹었지만은 워낙 한복만 해오고 바느질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치수고 어떤 작품이고 어떤 디자인이고 눈으로 보면 그 치수 내라 그러면 딱 만들어버리고 그러죠. 그렇게 해야 명장이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냥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는지. 그런데 좋아. 바느질 하는 게 좋고 손으로 만드는 것도 좋고. 명장의 한복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광양읍에 자리한 명장 한복 체험관. 청사초롱이 반기는 이곳은 이소정 명장의 한복 체험관이자 한복을 만드는 작업실입니다. 여기는 제가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어떤 사람이 와서 옷을 입어본다고 해도 여기서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고 또 여기서 교육도 하고 앞으로 계속 그럴 예상입니다. 여기에 또 마음에 드신 거 있으면 골라서 입어보시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제가 입혀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여기는 바지 저고리, 배자, 마고자 이렇게 다 돼야 있고 이쪽은 바지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색이 맞는지 한번 골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셔요. 지난해 11월 살던 곳을 정리하고 광양으로 내려와 명장 한복 체험관 운영을 시작한 이소정 명장. 옷도 다양하게 조선시대 옷을 입을 건가 또 후대의 옷을 입을 건가 또 이제 신한복을 입을 건가 약간 그런 그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한복을 체험할 수 있고요. 자, 속구름이 있고 속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구름을 딱 매셔야 돼. 자, 아까처럼 긴 고름 밑으로 향하고 작은 고름을 감싸서 딱 위로 풀 올려서 다시 한번 고를 내서 정갈하게 옷고름을 메고 쌀쌀해진 날씨에 맞게 목도리까지 걸치면 한복 입기 끝.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이거 특별히 염색해갖고 명주로 다듬이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드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불편스럽게 생각했는데 한복이 아, 그래도 우리 옷이구나. 한국 사람이 입었을 때 거부감이 없고 멋있고 그다음에 행동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겸허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한복이라는 게 참 좋은 옷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신껏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아주 오래됐어요. 저는 벌써 20년 전서부터 한복 체험이라는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어보고 우리 옷을 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게 한복 체험이어서. 서울 북촌에서 이소정 한복 명장 연구소를 운영하며 한복 대여와 체험을 시작한 이소정 명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복을 쉽게 접하고 한복을 입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복에 관심이 그렇게 높아서 이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저도 저 자신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냥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는지. 그런데 좋아. 바느질 하는 게 좋고. 서울에서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연고도 없는 광양으로 내려온 이소정 명장. 광양에서도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다는데요. 지역 사람들의 한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복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게 지금의 바람입니다. 광양에서 배우는 분들 후학도가 있다면 그런 후진 양성의 교육을 하고 그 양성을 잘 이렇게 길러내서 일생 통과 의례를 같이 하면서 제가 바느질 전수를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진짜 내 속에 들어있는 기술과 솜씨를 다 물려주고 싶어요. 한복 체험을 마친 뒤 어디론가 향하는 이소정 명장. 마을 회관에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그 포럼회가 있어서 2차 포럼회인데 거기 참석합니다.
광양 동회마을 개발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이소정 명장은 이 마을에 온 지 10개월밖에 안 됐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마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장 두 분이 한복에 관한 거 혹시 사진을 찍고 싶다거나 뭔가 더 있으면 자기가 협찬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저희 이장으로서는 동해마을 이장으로서는 아주 그 귀한 분이 오셨다고 봐요. 어르신들 좋은 말씀도 들으면서 이웃 간에 친분을 도톰하게 이렇게 하고 지내고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당연하죠. 이제는 광양 사람이 다 된 이소정 명장. 명장에게 한복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복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게 아쉽다는데요.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인데요. 저는 교육만큼은 하려고 해요. 좀 가르쳐서 바느질을 좀 잘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우리 옷도 짓고 부족한 거 제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73세. 그동안 전 세계에 한복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이소정 명장은 한복이 인생이고 앞으로도 한복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선비들 옷들 또 궁예 옷들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안 써먹어도 알아야죠.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옷의 역사들을 어떻게 이어갑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찾고 이렇게 알려주고 또 배워주고 또 저도 부족한 거 늘 배워가면서 하는데 살아있는 한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한 그렇게 항상 매진을 하고 싶어요. 한복의 전통과 가치를 이어가고자 하는 명장의 끊임없는 노력. 아름다운 한복이 잊혀지지 않고 후세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